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평소 이시영이 김유록 여사로부터 차량 구입비,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명의 수탁자로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이시영에 대한 증여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였습니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태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시영 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낸 배임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윤옥 여사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시영 씨가 검찰에 낸 진술서를 대통령실 행정관이 대필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의혹 규명이 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매입자금 12억 중 이상은 다스 회장이 시영 씨에게 빌려줬다는 현금 6억 원의 출처 등은 밝혀지지 않아 미완의 수사로 종결됐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